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 앞에 딱 내려주는데 바로 그 앞에 아, 알죠? 성산동.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를 여자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미리 선수를 친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여자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전 여자로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친구 같으면 좋겠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고마웠다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가을에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아, 얘기해도 되나? 아, 묻지도 않는데 왜 그럼요. 아, 하는지 네. 너무 아, 물어보세요. 진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 네. 그래. 여쭤볼까요? 아니,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미리 다 알고 물어보니까. 9월 28일 날첫 데이트를 했고 얼마 안 남았나? 그다음에 10월 28일 날또 만나기로 했어요. 한달 후에. 정식 데이트인 거죠, 그날은. 10월 28일. 그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뭐그 섬세하기가 정말. 차로 교회로 나가기로 했는데 가을이니까 낙엽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되니 쫙한 바퀴 도는 거예요, 차를. 그래서 뭐 하시냐고 했더니 이 교회로 나가는데 모시고 나가는데 차의 안전, 이게 타이어의 밸런스가 맞는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지. 이런 걸다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것도 보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 봐야 된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오버 액션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다 타이어 점검하고, A형이시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제 혈액형을 좀 믿어서. 꼼꼼하기가 정말.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저하고 다른 사람. 네. 저는 가다니 타이어가 터지면 거기서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고 다니지. 그걸 미리부터 갈 준비를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근데 그 뭐 배우 장동건 씨가 두분 만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있으면 왜? 드라마를 사랑이란 드라마를 했어요. 네, 이제 장동건 씨하고 연하 연상 커플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연상 연하 드라마. 아주 우연인 거죠. 연하의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 드라마를 하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더 기분 좋게 흥분되게 할수 있었어요. 몰입이 좀 몰입이 잘 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아, 나 이게 연하 남자랑 하는 드라마인데 이게 어땠는가? 아, 뭐 어때요? 존 레논도 오노였고 하고 10몇 살 차이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도 누구랑 몇살 차이인데 결혼했고요. 뭐이 연상연하 커플을 막 되면서 저한테 용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가 제 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인 도중하차 프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독의 말에 의하면 1, 2회, 3, 4회 방송을 나갔는데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하셨어요, 저한테. 이 중년 여배우를 쓰니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그래서 멜로를 다시 어린 사람이랑 다시 붙이고 이 스토리를 접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쇼크가 어딨어. 저를 한마디로 까내겠다는 거죠. 뭐 드라마상에서 그래야 어떻게 할 말이 이민을 있으니까. 갔습니까? 아니, 아니면 뭐. 그래갖고 드라마상에서 저를 죽였죠. 느닷없는 병으로 죽이는 거예요. 불치의 병으로. 그래서 제가 너무 화도 나고, 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면서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제 나이 먹은 배우에 속하고, 나로 인해서 시청률이 안 오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한테? 나는 영원히 김미숙 그 존재, 그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한텐가 한방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저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때 SBS에 라디오 프로를 할 때거든요. 그 마이크만 열면 눈물이 나는 거야. 오프닝을 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왜냐? 나 때문에 그만둔 드라마. 그러니까는 나이 먹은 여배우 때문에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너무 가슴에 큰이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쩌면 최정식 씨하고 좀더 가까워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남편분과. 내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쉬는 것 같아요. 아, 그랬나? 눈치는 아, 챘습니다만. 그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최정숙님하고 가까운 게. 미숙 씨 잘못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 그러는데.